임무와 생명을 소중히 하며 충청북도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육군 제37포병사단. 중원여단 기동중대는 도심지가 많아진 현대전장에 대응하기 위해 시큐빅 기술 연마에 한창입니다. 확실히 기본기를 다지고 실전적 감각을 익혀가고 있는 기동중대. 평상시가 실전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전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실전적으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교육훈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휘관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더 실전에 가까워진 도심 건물 근접전투 훈련에서 중원여단 기동중대는 신속하고 빠르게 적을 제압하고 시민과 아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신뢰를 바탕으로 뭉친 중원여단 기동중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시큐비 집중교육기간의 아침. 강인한 체력은 전투력의 기본. 아침부터 체력 단련에 땀을 쏟는데요. 그런데 체력 단련과 어울리지 않는 탄창을 비롯해 개인 화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체력적으로 매우 고되고 힘들 때도 총기를 바로 자연스럽게 다뤄서 사격을 할 수 있게끔, 또 정확하게 표적에 대해서 조준 사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이제 체력도 늘고 실제 상황에서 지치더라도 바로 적을 향해서 조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체력 단련 방법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야, 더 거기 있는 환자 안 들리면 끌고라도 와, 끌고라도 와, 알겠죠? 예. 끌고라도 안전 지역으로 데리고 옵니다, 알겠죠? 예. 예. 일반적인 천장 순환 운동에 중원여단 기동중대만의 고민이 더해진 아침 체력 단련. 비록 실제 전장 같을 수는 없겠지만 탄통과 더미를 옮기고, 그 와중에도 사격 자세를 취해 총성을 듣고 탄의 화약 냄새를 맡으며 중원여단 기동중대만의 체력 단련에 임하는 장병들. 매일 하던 정도의 운동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 몸을 좀 강력하게 훈련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훈련 참여율도 높이고 여러분 병력들이 즐겁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밝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 후 생활관으로 돌아온 용사대. 잠시 숨을 돌리며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데요. 불안정한 연파, 불안정한 연파, 정부시 49부 충주 종합운동장에 무장한적 사명이 경과한 상태로 현재 5분 대기 조가 못참 견제 중이다. 기동사역 때는 신속히 출동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대박! 갑작스런 훈련 상황에 분주해진 기동중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작전 지역 내에 적 4명이 저희 주요 시설물을 점령한 상태에서 기동중대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출동해 지역을 방위하는 것이 기동중대의 임무. 오늘 훈련을 할 곳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충주 종합운동장입니다. 여기가 저희 작전 지역 내에 가장 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다중이용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최초의 상황을 접수받고 여기까지 기동하는 훈련을 진행했고, 여기서부터는 저희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초동주치 부대와 충주시청, 그리고 저희 용탁대 역할을 하는 저희 기동중대와 포합 방위작전 훈련을 절차별로 진행할 것입니다. 네, 저희 충주
평소 통합 방위 작전을 적극 지원해온 충주시가 오늘도 훈련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대테러 긴급대응반이 편성돼 있어서 예, 그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경찰이나 소방, 그다음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하고 또 합동 훈련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교수. 훈련을 돕기 위해 또 한 명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저 아세아 항공 전문학교의 정진만 교수라고 사실은 제 20년 지기 동기입니다. 같이 이제 특전 부사관으로 임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내온 동기고 저 혼자만 또 저희 부대원들만 이 근접자 전투 기술 연마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전문가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정진만 교수입니다. 아니, 오늘 지금 무슨 역할로 여기 오신 겁니까? 저 인상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그냥 테러범 아닙니까? 그냥 전문 테러범으로 왔습니다. 현재 특전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진만 교수. CQB 훈련을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공간. 훈련인 걸 알면서도 긴장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희 충주 지역만 따지더라도 도심지가 대부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적이라면 이 도심지를 찾아서 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접 전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해야 하냐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입니다. 반드시 적을 제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건물 구조가 발목을 잡습니다. 용사 간부할 것 없이 호흡이 척척 맞았던 부대에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평소에 시설물을 간단하게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신경 쓸 요소가 많아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겪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의하며 극복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적이 있는 3층까지는 문과 복도는 물론 계단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전방에 대해서 경계를 해주고 있잖아 지금.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법. 결국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왔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우리 원칙이 있잖아. 맞죠? 네. 우리가 팀 작전을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의 공격성이 가장 효과적인 방향에 대해서 내가 경계를 하고 그 공격성이 강한 그 방향에서 나타나는 적에 대해서 제압 사격만 하는 거죠. 우리 이 소대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절대 우측으로는 위협을 받지 않을 거다. 기본부터 다시 되짚습니다. 다시 포인트맨 이해해야 돼? 네. 이쪽으로 들어갔지? 네. 내 우측편에 위협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와서 봐봐. 포인트맨 봐봐. 위협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 나는 우측편에 절대 어떤 위협도 받지 않을 거야. 우리는 너만 따라갈 거야. 알았어? 예. 너만 따라가면 우리 전체가 우측편에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아. 알겠어? 예. 그 방향대로 우리가 길을 안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방이 어디 봐야 돼? 저 왼쪽에 문 있잖아, 왼쪽에 문. 왼쪽 문 열려 있잖아. 자, 이쪽 문 열려 있어. 어디 봐줘야 돼? 저기도 문 있잖아. 자, 후방 봐야 되고. 한 명 저기도 문 있잖아. 여기 있어. 이번들이 해야지. 불상당한 거 봐봐. 네. 나 저기 서 있었어? 네. 거기서 발상자 저기야? 내가 똑같이 보여줄게. 멀리 있습니다. 총구를 잡았습니다. 경계 실패했어. 안 되면 될 때까지. 몇십 분째 입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경계에 빈틈을 만들 순 없습니다.
자, 좀만 들어. 자, 자기가 경기해야 될 때 빨리 찍어. 진입. 자, 다시. 이제 여기 전까 접었지. 네. 누가 뒤에 있는 거야? 봤어? 어? 고맙습니다. 인계 받았어? 고맙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 아니,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저기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여기서는 나 혼자서 여기 있는 8명을 다 죽일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왜 자꾸 여기에 대한 경계를 포기하냐 이거야. 내가 경계를 인계하기 전까지 절대 총을 접지 말라니까. 천천히 들어가도 돼. 빨리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알겠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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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 마. 군동이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야지. 아직까지는 이러한 훈련이 많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벽의 색깔 그리고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본인이 하던 훈련에 변화를 느낀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동작이 저희가 훈련장에서 훈련할 때보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동작이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아까 같이 제가 이제 경계구역을 본인들이 포기하는 이러한 행위도 지금은 이 새로운 공간을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정작 해야 되는 그 임무를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근접 전투 기술을 활용하려면 더 많은 공간을 경험하며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한 가지 유형으로만 연습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방 크기와 그 다음에 방 안에 어떠한 음악점물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적응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교육훈련 시간에만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화장실 똥 싸러 갈 때도 클리어하고 들어가. 화장실 들어갈 때도 그렇게 해보고 샤워장 들어갈 때도 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간부들한테 물어보고 서로 토의하고 그렇게 계속 해야 돼. 계속 긴장의 연속이었던 훈련 후 잠깐의 휴식 시간. 시민들이 오가는 곳이라 평소 야전에서 훈련하며 먹던 식사와는 또 다른 느낌일 텐데요. 아니 이런 경기장에서는 원래 경기 보면서 치킨이랑 맥주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훈련하고 도시락을 드시네요. 아 이럴 때 이렇게 밖에 나올 때마다 맨날 드는 생각이 밖에 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좋습니다. 시켜서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좀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약간 다른 훈련들이랑 차별점이면서도 또 그게 또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고 움직여서 좀 저희가 훈련하는데 좀 더 깊이 좀 몰입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게 오히려 또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식사 후 인접부대 5분 대기조의 협조를 받아 전체적인 절차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말 실전에 뛰어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각 차대 하차 완료 시 보고할 것. 현재 상황은 5분 전 투데이가 추적한 거수자는 총 4명입니다. 이 4명은 모두 무장을 한 상태이고 복장은 상의는 정글목 그리고 남색 상의에 하의는 전투복에 전투화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예, 방금 전에 거기 3층 사무실을 점거 올라가서 점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사무실 쪽으로 좀 대피해 있는데 충주시 관계자들을 통해 최초 상황 내부 구조 전달 등 유사시 거치는 절차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 조사, 상황 조사. 먼저 바로 앞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에 무장한 쪽 4명이 응거한 채로 뛰어 있는 것을 확인되었어요. 차
차례대로 자기가 맡은 방향을 경계하며 건물에 진입한 기동 중대. 총상황 발견. 총상황 발견. 유사시에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를 돌보기에 앞서 지금 이곳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이 없음을 확인한 뒤 환자를 건물 밖으로 이송하는데요. 혹시 해당 환자분께서 직원분이 맞으십니까? 예, 저희 직원 맞습니다. 네, 신속하게 후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 이동, 이동. 전투 능력이 없는 환자일지라도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환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맥박이 있는지, 호흡이 있는지, 기본적인 생체 리듬 평가한 후에 외상 평가하면서 외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한편, 기동중대는 계단으로 진입하는데요. 계단은 좁은 틈으로 적이 공격해올 수 있고 사각지대도 많아 침투시 아주 위험한 구간.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종합운동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실제 관할 지역을 지키는 훈련이라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활동을 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즐거웠고 앞으로 이걸 반복 숙달하면서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도 앞으로 제 목표가 저희 작전지역 내에 있는 이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많이 협조를 해서 훈련하는 게 저의 또 다른 이 CQB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훈련에서 느낀 아쉬움을 다시 훈련으로 채우는 기동중대. 고속수 1번 탄을 찌른 게 2번 탄 1번! 2번 탄 10번! 정밀 진입 사격으로서 저희가 이제 격실을 진입하기 전에 내부에 적을 최대한 소탕을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격이 되겠습니다. 고속 탄을 찍더라! 노르세 전진! 준비된 사수, 정밀 진입 사격, 사격 개시! 1번! 격실 진입 상황에서의 행동 절차뿐만 아니라 실제 사격 훈련도 병행하는데요.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흘려! 흘려! 지금 단계는 사실은 저는 새롭고 발전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한 것을 어떻게 우리 용사들한테 정말로 기본기로 다져줄까에 저는 매진하고 싶고 지금은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깊어진 중원여단 기동중대의 밤. 어둠이 내린 사격장에 기동중대 부대원들이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어깨가 없습니다. 저희 감시 장비와 레이저 표적지식이라는 워리어 플랫폼 장비를 이용해서 야간 사격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실제 상황은 주 야간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간 사격도 실시한 것도 중요하지만 야간 사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야간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눈에 맞도록, 본인 몸에 맞도록 장비들을 맞춰가는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사격 시작을 해보겠습니까? 네!
놀이집 보정 고정 안전하게 이성구 하늘집 인계 열발 우상탄 열발 우상탄 하늘집 경 탈교시 탈교시 어둡고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사격하기 더욱 어려운 야간 환경. 반복 훈련을 통해 익숙해지는 것만이 야간 사격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정했지? 예. 그리고 지금 수정했는데 쏠 때 핫한 나는 게 보여가지고 조금 좀 올렸습니다. 오케이. 잘했어. 오조준한 것도 잘했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적의 위협. 근접 전투 기술을 배우며 더 자주 마주하게 된 자신의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하며 군 생활의 의미를 깨달아간답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동안의 훈련들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도시 지역 작전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좀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런 훈련들을 해서 좀 군인으로서 좀 자세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보람차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접 전투 기술을 익히며 군인으로서 한 팀으로서 자부심도 더욱 커져갑니다. 오늘은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팀원들이 전역하는 날. 서로에게 자신의 팀을 믿고 맡겼던 만큼 전우애가 남다른데요. 애정을 가지고 가르쳤던 용사들을 떠나보내는 간부들의 마음도 아쉽기만 합니다. 용사와 간부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훈련 환경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기동중대. 단순한 용사의 전역이 아니라 신뢰하던 팀원과의 이별이라 헤어짐이 매번 어렵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최고의 전투력을 갖고 있을 때 사회로 나가는 상황이지만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예비군으로서의 또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 예비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보다는 사실은 저 친구들에 대한 감사함이 크고 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승승장구하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저는 하나 둘 셋 기동대 파이팅! 충청북도를 사수하는 제37보병사단 중원여단 기동중대. 달라진 전장 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량을 키우고 믿을 수 있는 동료가 되기 위해 했던 노력들. 간부와 용사를 넘어 지역 사수의 의지로 하나 된 그들이 있어 오늘도 든든합니다.